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추종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여파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 플랫폼 계정이 금지당했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이 주도하는 TMTG와 드와과의 합병을 통해서 트루스라는 SNS를 출시해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빅테크와 맞서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식으로 인해 드와의 주가는 하루 만에 357%가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도 44%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누적 평가액과 어제 장에서 마감된 시가총액이 같아졌습니다. 1.7 빌리언 달러로 원화로 치면 대략 2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을 봐야겠지만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냅은 애프터마켓에서 2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스냅에서 만드는 스냅챗은 16명과 영상 채팅을 할 수 있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다양한 필터로 편집해서 실시간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들과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SNS 기능 등이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이 많이 쓰는 앱인데요.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10초 안에 메시지가 사라지고 SNS를 보다가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 작성자에게 알림이 가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다양한 기능 덕분인가 봅니다. 여담으론 가입할 때 기본으로 세팅된 생년월일의 연도가 2003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입하기에는 뭔가 미안했습니다. 프로필도 내가 찍은 내 얼굴을 토대로 만들어주니 재미있었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스냅의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나 살펴보니 스냅챗의 오너가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광고를 타겟팅하고 측정하는 회사의 능력이 저하됐다고 얘기하면서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회사는 예를 들면 30대의 남자가 SNS에서 차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제네시스는 꼭 누른다고 하면 제네시스 차량은 물론이고 차량과 꼭 맞는 컵홀더 그리고 트렁크에 알맞는 수납박스 그런 제품들을 광고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의 개인보호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런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페이스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애플의 개인보호 정책 변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021년 4월 26일에 해당 건이 적용된 iOS 14.5가 배포가 되었으며 2021년 10월 22일 현재는 iOS 15로 업데이트하라고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SNS에 얽매이는 회사가 아니라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AR 글래스 아리아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 스마트워치도 2022년도에는 출시하게 되고 자체 OS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페이스북은 기업의 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주식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드와그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장이 열리고 끝날 때까지 주가와 뉴스와 댓글을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냅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차트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악재가 나오면 좀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만한 구간을 그어보면서 저 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꼭 세우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단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꾸준히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르던 애가 더 오르고 떨어지는 애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오른 주가는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